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써미온에서 제작이 되는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가솔린. 네. 우리가 항상 이 조금 약간 생소한 페달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페달들 아니면 좀 기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약간 좀 하이게인이다 뭐 이러면은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완벽하게 예, 끊어내준 회사였습니다. 완벽하게 박사를 내버리고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게 만든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써미온에서 제작이 되는 브리티시 듀얼 오버드라이브 브렉스루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전통의 브리티시 앰프톤부터 매력적인 미드레인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렉스루는 하드락과 브루스락에 어울리는 페달입니다. 멋진 미드레인지 사운드를 지닌 브리티시 콤보 앰프 스타일 오버드라이브로 특유의 펀치감과 다이나믹한 연주감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다양한 사운드 연출을 위해 두 개의 채널과 각각의 EQ 섹션을 가지고 있으며 2x12 브리티시 콤보 앰프의 내부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였다라고 합니다. 게인 노브를 가진 노멀 채널과 게인 투밴드 EQ 노브를 가진 브라이트 채널로 나뉘어져 있으며 톤 컷 노브를 통해 모든 채널의 트래블 댐핑을 조절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빈티지, 모던, 로우 모드의 3단 셀렉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각 모드별로 전체적인 페달의 음역대의 성향을 바꾸어 연주자의 취향과 앰프의 성향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빈티지와 모던 모드는 일반 기타 인풋에 연결할 때 추천을 하며 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FX 루프 리턴 단자에 연결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나 이 친구 역시 스튜디오 인바이로먼트 에뮬레이션 을 제공을 합니다. 이 연주자가 사용하는 DAW의 이 브렉스루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 이 써미온사에서 제작한 IR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을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밴드 EQ, 트래블과 베이스 노브를 사용해 EQ를 조절합니다. 브라이트 게인 R, 브라이트 채널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노멀 게인 G, 노멀 채널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컷, 모든 채널의 트래블 댐핑을 조절합니다. 모드 셀렉터, 빈티지, 모던, 로우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모던 모드로 출발을 할 거고요. 이 아래쪽이 노멀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이 브라이트 채널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톤 컷 같은 경우는 볼륨과 톤컷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은 온만 했을 때는 한쪽에 LED가 들어오고 채널을 선택을 했을 때 브라이트 쪽으로 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노멀 채널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일드하네요. 그렇죠. 마일드하고 이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이 프리로 사용을 해서 아예 이 노멀 채널 같은 경우는 켜놓고 사용을 하면서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는 채널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컷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계속해서 서면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텐데 더 만나봐야지 알겠지만 가솔린과 브렉스루 같은 경우에 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뭐냐면 스위스팟이 다수 존재하는 네. 어느 위치에도도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하는 그런 페달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개인량을 좀 더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앰프를 제조를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연주자의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채널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 채널. 네. 이거는 확실히 좀 크랭크업된 듯한 소리가 많이 맞습니다. 나네요. 그래서 이 제가 이 시간이 좀 더 아쉬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샌드 리턴으로 돌렸을 때는 진짜 어땠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더 갖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개인량을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않아요. 이전 시간에 만나봤던 가솔린이 약간 풀스택 앰프의 사운드의 느낌이 강했다면 확실히 이 친구는 콤보 앰프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 이 뭐랄까 이 써미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앰프를 개발하던 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연주자가 진정 원하는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티지 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게인을 좀 낮추고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연주를 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클린한 클린 사운드를 원할 때 아예 이펙터를 오프를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때는 이 노멀 채널 사용을 하다가 빵 터질 때는 네네. 이제 브라이트 채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하게 네. 사용이 될 것 같다. 더불어 이 프리앰프로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합니다. 이 써미온 이펙터 하나에 하나만 잘하는 친구들도 만나기 힘든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에 뛰어난 사운드를 이펙터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 요 페달 같은 경우는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회사에 좀 그 심볼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블랙에다가 이렇게 네? 실버로 이제 조합을 해서 프린팅을 올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채택된 그림 자체가 약간 올드스쿨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또 요즘 느낌이랑 좀 맞아요. 또 요건 또 그래서 뭔가 약간 그 되게 뭐 사이키델릭적인 느낌도 있지만 되게 어떤 한편에서는 되게 좀 세련된 느낌도 좀 이거는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역시나 좀 세다란 느낌은 좀 지울 수 없긴 한데 소리 같은 경우는 와 많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훨씬 더 따뜻하고 이게 그리고 그 앰프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를 잘 채택한 회사들 페달을 쳐보면 이제 좀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 앰프에서 나오는 음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팍팍 치는 맛이 있고 그리고 밑에서 이제 끌어올라오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네. 그게 좀 더 다르고 그냥 단순하게 페달 회사로만 출발했던 회사들의 특징은 소리는 좋은데 약간 빈다라는 그쵸,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 조금 간혹 있는데 앰프 베이스의 회사들은 웬간에선 그런 회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앰프 안을 꽉 채운다는 느낌은 확실히 이 페달도 똑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습니다. 은총 씨 먼저 브리티시 듀얼 오버드라이브 브렉스루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속이 꽉 찬 남자 99.9 99.9 네. 꽉 찼어요. 네, 확실히 이렇게 스윗스팟이 많은 페달들은 저는 언제나 환영이고 이게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는 페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회사 오너나 이제 개발자들의 생각이겠죠. 근데 이제 자신들이 백날 최고의 사운드라고 이제 설명글이라든가 회사 소개서에 글을 적어봤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줄수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이 요즘에 특히나 외모는 외모일 뿐. 사람의 매력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더 많이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요즘에 이제 TV를 봐도 이 TV에 나오는 분들을 봤을 때이 정말 이제 깎은 듯한 미남미녀가 아니라 뭔가 이 개성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 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많은 매력을 뿜어내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친구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다소 제 취향은 아닌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네. 사운드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진정한 오버드라이브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8.0, 8.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잘 만드네요. 잘 만듭니다.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써미온을 다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써미온의 이펙터를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연타석, 홈런을 계속해서 날릴 것 같다라는 네네네. 기대가 듭니다. 평소에 써미온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생소하지만 새로운 이펙터를 찾고 계셨던 분들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